어제가 동지였는데 동지죽 드셨어요? 항상 내가 봤을 때 동지가 뭔지도 모르고 살것 같아. 그렇죠? 근데 결혼하지 않으셨어요? 결혼했죠? 결혼한 사람이 이렇게 재미가 없어. 그게 보이나요? 보이는 게 아니라 느껴지는 거고, 사경으로 순간적으로 이렇게 싸늘하지, 썰렁하지, 그렇게 느껴지는 거지. 또 보이는 것도 있고. 근데 한번 물어보자. 이게 다 성도 틀리고, 이름도 틀리고, 각가시야? 이게 뭘까? 나한테 지금 준 거, 카메라 켜기 전에 준, 이게 뭘까? 결혼하신 분이 너무 문란하지 않나? 지금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 이게 뭘까? 제가 좀 일찍 결혼하고, 솔직히 오빠랑 그냥 사랑 없이 결혼했어요. 그냥 고등학생 때 나이 많은 오빠가 돈 못해서 꼬신 거였거든요. 돈도 없고 하다 보니까 가진 것도 없고. 그래서 결혼했는데, 저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외롭고 쓸쓸하고 해서 이 남자, 저 남자 다 만나고 있는데, 다 쳐내고 지금 만나고 있는 그게 딱그 드림. 마스크 잠깐만 벗어봐요. 아니, 다 쳐냈다면 지금 나한테 적어온 사람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 여섯 사람인데 몇 사람이 있었길래 다 쳐내? 없어요. 어? 너무 창피한데, 그러니까 카페에 솔직히 뭐 여자를 올리면은 남자들 좋아라 하고 연락 바로 오더라고요. 뭐다 갈아치우는 거죠. 그니까 한번 만나서 한번술 마시고 자고 갈아치우고 계속 계속 뭐 거의. 근데 솔직히 이렇게 사람 없이 또 만나다 보니까 그냥 그래서 헤어지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 만남은 거의 없는데 그나마 지금 남은 분들이 그분들. 여기서 한 사람을 정해서 만나겠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여기서 나랑 인연이 있냐고 물어보는 뜻이에요? 둘 다인 것 같아요. 그러면 결혼을 하셔서 이혼할 생각은 없잖아. 저 솔직히 저뭐 아무것도 아닌데 저 직업도 없고 그냥 가진 거 남편이 주는 그 월급 중에 용돈이죠 용돈. 애기 없어요? 애기가 없게 보여요. 네, 애기는 제가 20살 때 결혼해서 여태까지 애는 솔직히 남편 몰래 피임하고 있거든요. 약 먹고 있어요. 자랑이다. 근데 남편이 좀 나이가 좀 많죠? 아까 많다고 했죠? 그럼 나한테 또 비치기도 많게 비쳐요. 그러면 본인이 뭐, 삶이 힘들었던, 내 가정이 힘들었던, 선택인 본인이, 그 남자를 선택한 건 본인 선택이었잖아. 그치? 근데, 남편이 나이는 많지만은, 참, 생활력 있고, 누구보다 정말 성실하게 사시는 것 같고, 또, 내 와이프를 아껴주지 않은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한 걸로 느껴지거든. 니 혼자 왜 장구치고 북치고 난리 법석을 떠는지 나 이해가 안 가. 근데 솔직히 우리 오빠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마음이란 게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마음 붙이고 살고 싶은데, 그냥 제가 할수 있는 거는 그냥 오빠가 원하는 거 잠자리 원할 때 해주고, 그게 다예요. 아, 또라이 같은. 미안해. 웃음이 나왔니, 지금? 근데 여자가 할수 있는 게 그밖에 없잖아요. 그래, 네 남편한테 그렇게 해준다 치자. 그러면 이런 사람 것은 아예 나한테 적어오지를 말아야지. 안 그럴까? 적어오지를 말고 애초에 네가 그런 생각으로 시집간 자체가 어느 집안에, 너네 신랑의 집안에 너 같은 애를 들은 자체가 정말로 치욕스러운 생활일 것 같아. 그 집은 남자가 아들이 나이가 좀 있기 때문에 며느리 언제 자식 날까?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그치? 네. 근데 너는 응? 그런 신랑 일 나가는 틈 타서 할 일이 없으니까 이 넋빠진 년아, 이 미친 년아, 어? 뭐 가정부 쓰고 있고 전 시간이 가정부도 써? 돈이 오빠가 많이 벌어서요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생각이 밖으로 나가도 생각밖에 안 되더라고요. 야, 진짜로. 아, 이런 거구나. 참, 너 같은 애들 점을 보면 참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 내가. 무슨 팔자에? 너는 그, 정말,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짓을 너무 많이 하고 있고, 우리는 진짜 열심히 살거든. 진짜 할아버지 모시면서 한 길만 가면서 살거든. 그런 걸 보면 참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만약에 네가 내 동생 같으면 오늘 너 머리채를 딱 잡아서 이 테이블에서 네 머리채를 들랑달랑 들랑달랑 하고 싶은 게내 마음이다. 어?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어? 야, 세상 있잖아. 뻔뻔스러워도 한계가 있는 거고, 어? 너무 심한 거잖아, 이거는. 네가 아무리 나이가 어린다 친들, 어? 지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야. 이게 언제 나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개모년에는 좋은 일만 생기기를 바랍니다. 딱 그런 때라고, 지금 우리들이 멘트가. 근데, 너는 있잖아. 이만큼이라도 네 잘못을 모르고 나는 죽이는데 무슨 상관이냐 딱 이러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근데 저도 오빠한테 노력하고 있고 남는 시간 저도 남자한테 사랑 어디서 받겠어요? 아 그냥 다른 남자 낯선 남자한테 제가 좋아하는 술도 마시면서 사랑 받는 건데 솔직히 뭐가 잘못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진짜 어이가 없다. 그러니까 나는 네 남편이 사랑을 안 줘서 네 남편이 애도해서 네가 같이 맞바람을 친다. 뭐 그새끼 잘못했으니까 뭐 시장 그쪽에서 했으니까. 근데 이건 상황이 전혀 틀리거든. 그냥 딱 어떤 짝이냐. 아, 나둥 따뜻하고 배부르니까 나할일 없으니까 너 신랑 딱 출근하자마자 나 어떤 놈 만나서 어떤 놈하고 회포 풀고 또 집에 들어올 거야. 그거 국민만 늘 하는 애 같아. 어? 그래서 널 보면서 참 세상에 어렵게 사는 애들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오늘 많이 들어. 어? 참 지금 눈도 많이 내리고 지금 비도 지금 저기 빙판길도 오른 상태에서 나이가 어린 애들도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지만 가장인 애들도 많아. 어? 근데 오늘 너같이 뻔뻔히 하늘 찌르는 애는 있잖아. 네가 처음인 것 같은데. 이 정도로는 나이 어린 애 치고는 어? 고마운 거야. 일도 모르고 살잖아. 네가 아무리 네 생활을 찾고 싶다 치더라도 그러면 다른 쪽으로다가 어? 하면 얼마든지 할수 있는 거 아닌가? 누가 그러더라? 선생님이 맨날 올바른 생활, 도덕 생활 그만 한다고? 아니? 나도 아닌 건 아니야. 근데 이건 아니잖아.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뭐 방향도 못 잡겠고 모르겠어요. 야, 이건 네가 잘못한 거지. 네 사정은 상관이 없어. 어? 네가 다른 놈한테 지금 맛들려서 자꾸 다른 놈만 찾아다니는 건데 이건 네가 내가 너한테 뭘 알려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애야, 네 신랑 출근 퇴근하기 전에 그냥 가족만한테만 의지하지 말고 네가 네 신랑을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밥, 뭐 밥, 맛있는 밥을 한번 지른다고 생각해봐라. 그러면 시간이 빨리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 어린 나이에 공부 좀 해보는 것도 좀 어떠냐 하고 싶고 그냥 핑 끊고 애기 낳을 생각은 없냐 하고 물어보고 싶어. 어? 제가 오빠 몰래 중절도 했거든요. 그래서 저 자신 없기도 해요. 그게 너무 아팠거든요. 와, 야, 너는 미친 연이야. 어? 세상에, 어? 남편이 얘기를 안 원한다면 모를까. 또 남편하고 이야기가 돼서 난 얘기 안 나겠습니다. 상관은 없는데. 네 혼자 간도 크고 배도 크다. 네 신랑 전화번호가 뭐니? 어? 네 신랑 전화번호 좀 줘. 안 되게 뭐안 돼? 너 신랑 전화번호 좀 줘봐봐. 내가 참 입이 좀 무겁거든. 꼰지는 거좀 못하는 거거든. 오늘 네 신랑 전화번호 좀 적어서 너 신랑한테 전화 좀 한번 해보자.
당신 와이프가 이렇게 점을 보러 와, 어, 왔다. 어? 아무도 알면 안 돼요. 제가 지금 몰래 온 거거든요. 문항이라는 건 점을 보면 여기서 끝나야 돼. 아무리 뭐 어떤 손님이라도 여기서 점은 끝나야 돼. 그게 무당의 철칙이야. 근데 내가 처음으로 너 한번 어겨보려고. 응? 너무 도가 지나쳐서 한번 어겨보려고. 응? 죄송해요. 네가 적어줘도 안 해. 착각하지 마라. 어? 네가 적어줘도 그딴 행동은 안 한다. 내가 미쳤다고 그딴 행동을 하니? 아무리 니보다 더 저가한 사람이 오더라도 여기서 끝날 일은 여기서 끝나지 밖으로 절대로 안 가질 거야. 그러나 너는 지금 내가 봤을 때 너무 이하의 짓을 하고 있다는 거지. 야, 됐어요. 됐어요. 정신 차리세요. 네. 예? 네.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빙판길 미끄럽습니다. 조심히 안녕히 가세요. 알아들어요?